네, 이제 브릿지 파트라는 곳을 한번 가보면 음악을 들어봤을 때 여기를 코타시브로 때리거든요. 그래서 이런 느낌이네요. 지금 현재 시각 11시 45분. 네, 저는 방음 부스가 아닌 집에서 조용히 기타를 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코타시브를 때리지 못할 것 같아요. 무서워서. 그래서 그냥 당겨주셔도 되고, 코타시브 안 해도. 여기 이제 다음 마디 쭉 갈게요. 밑에 살펴보니까 방금 이제 여기 할 건데, 방금 7에서 6으로 떨어졌죠? 7, 6, 그럼 당연히 5. 네, 마지막은 5, 5, 딱 4. 6번 줄로 순간 바뀌어서 손이 점프하는 것 같아요. 여기서는 엄지 쓰고, 네, 다음 마디요. 엄지 쓰고 나서, 네, 엄지를 써서 8, 8, 9. 이렇게.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. 엄지, 8, 9. 그래서 그 다음에 1번 손가락 여기 7 눌러서 이런 느낌이네요. 마지막에 여기 내려와야 되네요. 이런 느낌이에요. 다시 하나, 둘, 셋, 동, 칠, 오, 칠 하고 여기 9에 있던 애가 8로 슉 내려와서 엄지도 옆으로 한칸 내려와서 이렇게 치는 거네요. 다시 한번 더. 하나, 둘, 셋, 통. 하나, 둘, 셋. 옆으로. 네. 그 다음, 이제 A 파트 모양이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두 마디 한 번에 쭉 갈게요. 이제 다잘 치시죠? 그다음 넘어가서 또 똑같네요. A 파트. 네, 그다음 또 내려갈게요. 치고 나서 또 뭐예요? 또 도돌이 표니까 올라가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도돌이 또 있네요. 그럼 A 파트 또 다시 그다음 그 밑에 줄두 마디만 치고 나서 가로 1번이니까 두 마디 쳐야겠죠, 그래도. 그다음 가로 2번 찾아갈게요. 밑에 줄에 있습니다. 가로 2번. 네, 여기 보이시죠? 여기 가로 2번. 또. 이야,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네요. 계속 A 파트 똑같아요. 또 다시. 마지막 줄 볼게요. 이제 여기서도 여기는 좀 여기가 다르네요. 마지막 하나가 탁 0이 들어가네요. 마지막 부분은 타브 순서대로 누르는데 제가 거꾸로 봤어요. 11, 12였네요. 그래서 뭐 1, 2번 손가락으로 맞춰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이럴 때도 아이디어를 어떻게 쓰면 좋냐면 음정을 알아야겠죠. 레샵, 미, 그 다음에 여기는 A샵, B인데 A샵에 B가 여기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 6, 7을 그냥 11, 12, 11, 12 이렇게 넣어도 되고, 그 다음에 여기 7, 8,
7, 8 한번 쳐볼까요? 파샤 그 다음에 소리네요. 그러니까 으따디다디다 이거예요. 그 다음 마지막에 4가 이거니까 순간적으로 얘만 내려와서 그 다음 그러니까 누가 봐도 디다디다도다다 추라라. 네, 여기로 가면 퍼포먼스적인 느낌이 많이 나지만 쉽게 가려면 그때다디다디다다 빰 치고 나서 따라라. 마지막 하모닉스. 네. 네. 자 그럼 마지막 요 네 마디만 한번 해보면 끝날 것 같습니다. 네, 천천히. 디다디다디다다 네. 아니면 요건 이제 선택이 되겠죠. 네, 이것으로 올웨이즈 강좌를 드디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